안녕하세요. 아 이거 민망하다. 자 오늘 아 잠깐만 이거 여기 제가 뭐 아예 되게 민망하네요. 지금 오늘 약간 부끄러운 열매를 잘못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 민망한데 아 오늘 이제 왜 안 뜨지 나한테? 여기다. 나도 보고 싶단 말이지. 일단은 오늘 아니고 이제 한 시간 뒤에. 제 생일이라서 이렇게 에이튼이 분들하고 12시 땡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굉장히 되게 하여튼 왔고 뭔가 굉장히 지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선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먼저 조용히 해봐 기다려봐 드릴게요. 케이크부터 아, 오, 예뻐요. 이거 알죠? 저 항상 요즘에 차고 다니는 완장 너무 귀엽잖아요? 완장을 토대로 만든 케이크 이 케이크 자, 이거를 일단은 불을 붙이고 우리 후를 하고서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컨셉은 제가 지금 이렇게 턱시도도 입고 왔잖아요. 선상 파티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클래식도 틀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우아하게 한번 생일을 제 24년 생일 인생 중 가장 우아한 생일 한번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애들은 어떻게 했지? 생일 노래 불렀나? 아, 내가 혼자서 오케이 5, 6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홍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네 소원을 말해주세요 우리 아니 말하면 안 돼 소원을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아 네, 오늘 너무 준비해 주신 게 많아가지고 내가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너무 기분이 좋고 저렇게 상다리 부러지는 이 상을 이렇게 받게 될 줄 몰랐어요. 애들 거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제 차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하여튼 하고 여기 또 이제 멤버들별로 생일을 거쳐오면서 이제 약간 본인의 미니미 같은 이 인형들이 하나씩 생겼다 그러는데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저도 알지만 많은 이제 동물의 파가 갈리고 있는 걸로 알지만 저희 고양이와 뭐 있었죠? 많았는데 고양이 퓨마 그리고 네, 다람쥐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미리 고양이와 퓨마도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팬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그래서 이 다람쥐 친구가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꼬리가 있다만 한 거예요 지금 본체는 이렇고 꼬리가 있다만 한 거죠. 꼬리가 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한번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우리 팬분들, 우리 에이티니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볼까 봐요. 그러면 이름을 올려주세요. 이름을 올려주시는 동안 저는 사실 오늘 미리 사전에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그 기대하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을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홍람쥐 일단 후보에 홍람쥐 있습니다. 홍람쥐 더 이상 뒤에 좋은 의견이 더 있으면 다른 걸로 하고 아니면 홍람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홍람쥐 좋아요. 아우 맛있겠다. 대박이다. 일단은 저는 후식하고 그 디저트랑 메인 디시는 확실하게 구별을 하는 편이라 잠깐 이 친구들 옆에
반 친구들 잠깐. 아 이거 뺄 필요는 없잖아. 가볼게요.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좋은 것들? 이것도 요구르트. 진짜 내가 요구르트 좋아한다고. 물이 없고 진짜 요구르트.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괜찮아. 잘 먹겠습니다. 제가 미역국 일단 먼저. 대박. 우리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부모님이랑 통화하면서 왔거든요. 네. 어우. 맛있다. 자 오늘 에이티니 분들이 제가 요즘 밥을 많이 안 먹는 것 같다고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아주 밥을 아주 맛있게 다 먹겠습니다. 이거 꽉 차 있거든요. 여기 밥이. 제가 이거는 다 먹고 가겠습니다. 나 말 안 하고 밥만 먹어도 되나? 맛있다. 고기도 보시면 여기 돼지고기, 양갈비, 여기 소고기 종류별로. 아,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돼지고기부터 먼저 먹을게요. 와 목살 스테이크인가 보다. 홍시라는 별명도 왔고 다람쥐도 귀여운데? 다람쥐도 귀엽다. 이게 제가 먹는 것만 아 지금부터 홍중에 먹기만 할 건가? 재미없겠는데 하고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먹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제 애고한 그 어떤 것들을 좀 스포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포크로 밥 먹어. 여러분 오늘 제가 야채를 많이 안 먹는 줄 아는데 버섯, 양파, 마늘 구운 거는 먹습니다. 뭐라 하지? 아스파라거스? 이건 아직 안 먹었어요. 맛있다. 일단은 밥만 먹어도 되나? 저 잘 먹고 예쁘게 하고 왔죠. 그 선상파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께 딱 부탁드렸어요. 이거 턱시도 준비해놔라. 또 컨셉에 또 진심인 사람이니까 저는 종류를 하나씩 다 일단 먹고 시작을 할게요. 와 이거는 한 4인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소 소감을 찍어서 캣람쥐도 귀엽다. 캣람쥐 가람쥐. 캣람쥐도 귀엽다. 캣람쥐.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쵸, 저는 진짜 물론 항상 느끼지만 생일쯤 되면은 더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에이티니 분들한테도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진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위험해. 내가 먹는 모습만 나오면 이렇게 웃기지? 다람쥐 이름을 울트라 캡중으로? 아 그래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조금 한번 해소해드리고 또 아니야 이따 할래.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종호의 미니미 우리 다른 멤버들 미니미도 다 와 있어요. 우영이 빼고 다 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우영이 빼고 다 와 있고 윤호 우리 다리는 산이 우리 토끼 성화 이 친구는 어이구 여기는 그 달맛이 달맛이 아닌가? 여상이 저 1인이 그러면은 민기네요. 나 그리고 여기 아직 이름은 못 정했지만 홍남지가 전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들고 다람쥬도 마음에 들었어. 다람쥬도 마음에 들었어. 이게 MD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MD는 아니고요. 이 꼬리가 진짜 길다. 하여튼 나 밥을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러면 소고기도 한 입 먹었으니까 양갈비도. 양갈비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이거 다 여기 와서 구워주신 것 같은데 직접? 양갈비는 쫄남지 겹치. 아니 근데 올해 생일에 유독 멤버들이 진짜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올해 생일은 멤버들 막 다 챙겨주지 못했고 그때그때 막 좀 아 이 친구 이게 필요하다고 들었거나 뭐 그런 것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만 챙겨주고 막 이랬는데 멤버들이 진짜 다 너무 알뜰살뜰하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아! 나 성화가 선물로 준 반지를 오늘 끼고 하려고 그랬는데 놓고 왔다. 미안하구만.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밥을 먹는 중에 물 마시는 게 안 좋다.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셔야 좋대요, 건강에. 맛있다. 이렇게 먹는 부위에 왜 이렇게 어색하지? 먹기만 하는 부위에.
완전 맛있어요. 여러분도 아직 식사를 안 하셨다면 같이 드시면서 먹방 보다가 배고프다고 진짜 좀 야심한 시간에 지금 먹방을 하고 있긴 하죠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어 지금. 저는 이런 버섯 좋아해요. 이런 거 여기 알죠? 원래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이런 거 딱 따서 안에 딱 버섯 육즙이 아닌 버섯즙을 딱 느끼면서 먹는 거. 혼자 먹방하니까 너무 어색하다. 형준이 생일이라 치킨 먹었어. 잘했어요. 약간 파티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집중해서 먹기만 하나 지금? 댓글 보면 윙크해달라고 했어. 아 그래 잠깐만요. 이쯤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 멤버들이 진짜 많이 챙겨줬는데 성화가 이제 반지를 선물로 줬고 우영이가 이제 아직 제가 받은 거는 받은 건 반지밖에 없어요. 근데 멤버들이 홍중이 형 생일 선물은 다 어디선가 날라오고 배를 타고 오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다 이렇게 뭐 어디다가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시간 맞춰 오는 것들이 없다고. 근데 멤버들이 너무 귀여운 게 보통 그러면 이제 좀 비밀을 하고 있다 나중에 줄 수 있는데 다 시킨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시켰다고 막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막 시켰는데 이거 언제 온다 뭐 어디서 온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데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고맙고 되게 한편으로는 아 좀 나도 좀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이 날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해주는데 나도 좀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영이가 그래서 바람막이라고 들었고 종호가 귀여운 그 딸기가 그려진 모자인데 예쁜 모자를 또 들었고 그 산이가 이제 팔찌 파란색 팔찌를 저한테 보여줬고 여상인가 근데 여상 여상에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 그랬는데 두 개를 신발에다가 신발 두 개를 보여줬어요 저한테 오늘 아침에. 하나는 커스텀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여줬고 하나는 그냥 신고 평소에 신고 다녔으면 좋겠다. 두 개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알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너무 고마웠고 사랑해. 네 일단 제가 들은 건 그렇게까지 지금 들었고 사실 저희는 얘기했거든요. 서로 선물 안 해주고 그러니까 굳이 막 매번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챙기지 말자 신경 써가지고 어차피 오래 볼 거고 이런데 생각나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먹어도 서로 서운해하지 말자 말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죠? 여상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나중에 다 멤버들이 어떤 선물을 해줬는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지금 눈앞에 이 초록색 물체가 이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원래 양갈비를 찍어 먹는 소스래요. 근데 이게 이름하여 민트 젤리라는 거예요. 치약 냄새가 나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한번 그래도 맛이라도 보시라고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감사하니까 맛을 한번 보긴 봐볼게요. 민트 젤리 맛을 한번 보자고. 네. 근데 여러분 아셨어요? 양갈비에 민트 젤리라는 걸 찍어 먹는 거? 아, 양갈비랑 반민초팟인데 양고기랑 잘 어울린다고 먹어봐도 될 것 같다고. 먹어봐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사실 잘 어울리는 음식이래요. 그래서 꼭 드셔보시고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거 나중에 작업실 가져가서 형들이랑 먹을게요. 여튼 하여튼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아, 이거 칼 들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일이 될 때 보면 이렇게 저는 지금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왜냐면 들어왔는데 엄청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지금 사실 여기 올라오지 못했는데 저기 제 눈앞에 어떤 게 있냐면 요거트 퐁듀가 있어요. 지금 요거트 그 분수 알죠? 근데 지금 뭐 좀 뭔가 이렇게 작동이 조금 쉽지 않은지. 아, 저게 원래 초콜릿을 넣는 건데 요거트를 시도해 보신 거구나. 아, 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돼? 알았어. 하여튼 너무 이게 매번 멤버들마다 사실 취향이 다르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건데 제가 멤버들 걸 보면서 저희는 진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일이라고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접을 받고 이런 게 사실 엄청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잘하란 말이지. 제가 잘할게요. 하여튼 그렇고 우리 에이티니 분들 뭐야 누가 에이티즈로 글 썼어? 생일 축하해라고. 내가 전화를 안 받았나 혹시? 아닌데? 나한테 전화를 안 했는데? 누구야? 하여튼 그리고 그 에이티니 분들도 사실 제가 그 이제 막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축하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제가 고기랑 싸우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생일 때마다 이렇게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작년보다 또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고 있어서 사실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저는 진짜 생일에 감흥이 진짜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홍준아 반지 다시 가져간다래 성화 형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근데 그 반지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잠깐만 잠깐 기다려. 난 여기 있을 것 같아. 노래 들으신 거구나. 잠깐만 어디 가지 말해. 아니 반지 제가 나중에 꼭 인증해 드릴게요. 아 이게 차 있는데 예전님 차 있어가지고 숨 뛰어갔다 왔어. 이거 딱 보니까 산이 말투인데? 내가 뛰어나가니까 앞에서 다급하게 노래 틀어주셨어. 나 근데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우리 에이드님분들은 내가 이걸 다 먹는 걸 보고 싶으실 거란 말이지? 그럼 제가 원래 소식하는 거 아닌데 많이 못 먹어요. 그게 그 얘기인가? 양파랑 라따뚜이 음식 평론가 같이 보인다. 근데 나 그거 누군지 알거든요. 감사합니다. 라따뚜이 음식 평론가 충격이야. 이 양파 구운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 고깃집 가면은 꼭 이렇게 같이 구워서 먹거든요. 여튼 잘 보고 있을게 조심히 와라는 거는 지금 산인 것 같은데 이제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만 보고 갈 테니까 뭐 가봐가죠. 오 어떻게 알아? 보고 있었어요? 와, 야, 다행이다. 어, 감사합니다. 가방 가져오셨어. 와, 대박. 우리 또 에이티니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훈남 매니저님이라고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매니저님이 또 아주 센스 있게 갖다 주셨네요. 이거예요. 저 오늘 가져왔어요, 사실 이거 하려고. 이거 성화한테 빨리 누가 알려줘요. 성화한테 있다고 가져왔다고. 딱 여기 맞게 딱 한쪽도 예쁘죠? 반지 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요즘 제 요즘 저의 니즈를 너무 잘 파악했어요, 성화가. 잘했어, 성화. 아, 그리고 오늘 V앱 제가 아무 계획 없이 먹는 거 같이 보실 수 있는데 나름 엄청난 다 커리큘럼? 아, 스케줄이 있어요. 지금 12시가 되면은 통화할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자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할 거고 그분들께서
그 혹시나 에이튼이 혼자서 V앱 하면은 조금 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들 하고. 야, 이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시냐면 저희 부모님이신데 이게 제가 태어나서 100일이 안 된 사진이래요. 완전 아기 때 진짜. 이거 밝나? 이거 올려줘. 밝게 올려줘. 완전 아기 때. 그리고 이게 돌 때 완전 뚱뚱하죠. 돌 때 사진.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제 알았어요. 정확하게. 성함. 뭐 봐봐, 우리 엄마 아빠 성 이거 지워서 줬어. 자기 개인정보 방송에서 공개할 줄 알았던 거야. 이게 뭐냐면 체중 2.42kg, 신장 51cm, 98년 11월 7일 12시 27분에 출생했대요. 어떻게 보면은 12시인 거면 오후잖아요, 그죠? 01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났는데 생각보다 크게 태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들었을 때는. 여기 발바닥도 있어요. 왼쪽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 하여튼 이걸 보내주셨어요. 오늘 방금 전에 오는데 위에 판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보내줬어요. 이거는 진짜 공개를 사실 안 하고 싶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이걸 공개를 하면 저의 솔직하게를 그 제가 데뷔 전에 그 지금은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없는 솔직하게 이제 팬분들이 피아노를 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악보예요. 악보인데 코드가 반복이라서 6개 반복이어서 이렇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밝기가 어두워요? 좀 줄여요? 아, 오케이. 이렇게 귀엽죠? 여기 김웅중 18살,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른쪽에? 상단에? 이렇게 악보를 또 써서 제가 갖고 있었어요. 하여튼 아주 추억이 낭만합니다. 좋아요. 저 노래가 저는 아직 멜로디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저 노래가 아주 귀여운 노래입니다. 가사부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보면은 그때 당시 제가 뭐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의 노래에 빠져 있었을지 몰랐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나름 약간 R&B? 그래서 가사가 밀당은 하지마 복잡한 사랑은 싫어 어차피 너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 막 이런 가사거든요. 멜로디가 이게 원래 여자 보컬 분이 부르려고 높은 키로 불러놨어서 좀 낮추면 밀당은 하지마 복잡한 사랑은 싫어 어차피 너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 좀 솔직해져봐 어린 나도 다 아는 걸 이런 가사, 이런 멜로디 있어요. 중간에 근데 여기 가사에 야가 있어요. 너도 다 아는 걸 야 너도 내 맘과 같잖아 이렇게 했던 노래입니다.
지금 아주 귀엽죠. 제가 처음으로 완곡으로 완성한 곡이었고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 맛있네요. 저 오늘 이상하게 모든 일이 다 부끄러운 거 알아요? 모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지금 다 부끄러워요. 그냥 부끄러운 행동만 하고 있나 지금 아니면? 제가 이것까지 먹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억만장자처럼 보입니다 라는 말인데 기분 좋네요. 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말이죠 오늘 나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라 밥을 살짝 쉬고 저는 이제 후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뭐냐 저희 멤버들은 메인 배랑 후식 배가 따로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라서 사실 지금 저 요거트가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밥을 다 먹고 아니 멤버들이 와서 같이 먹었으면 다 먹었을 텐데 맛있다. 여기까지 나오네? 맛있지. 와 진짜 근데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구나. 자 여러분 혹시 민트 젤리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 회사로 제가 민트 젤리 선물로 추첨을 통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실 저한테는 얘네가 메인 디시이기 때문에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이거 여상이 MD래요. 귀엽죠. 이거 이따가 시리얼 담아 먹으라고. 아 얘가 내 얼굴을 가리나? 아 잠깐만 물 아니야. 자. 아, 민트 젤리가 인기가 많네요. 민트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나만 몰랐던 거구나. 자, 여러분 근데 일단은 먼저 조금 죄송한 게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 손에서 받아보시려면 한 제가 듣기로는 12월이 좀 넘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미리 제작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다들 저도 다 사정이 있겠죠? 그 저기 저희도 몰라요. 잘 모르지만 뭐 이제 다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뭐 들어보니까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 해서 수정을 조금 제가 요청을 아 내가 수정 요청을 해서 오래 걸리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수정 요청을 했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생일 MD는 러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아직까지 러그예요. 이렇게 귀여운 제 사인을 변형시킨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No One Like Me라고 적혀있는 건데 여기 중간중간에
실들이 이렇게 조금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런 거 수정해 주신다고 했고. 약간 홈쇼핑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자랑. 난 있다. 나는 받았다.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 해주시고 저희 디자인 팀에서도 이 색깔 이거 가지고 진짜 한 60개 넘는 색깔을 진짜 제가 조합하고 배치해서 결정한 색깔이고 예쁘게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겁니다. 네, 러그예요. 러그 귀엽죠? 이게 한 크기는 제 손바닥이 한 20개 정도. 손바닥 작아가지고 크기는 제 얼굴보다 크고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고안한 네, 이 러그입니다. 하여튼 너무 궁금해 해주셔서 제가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도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실물. 그동안 계속 그 뭐냐 메신저로 소통하다가 했고 제가 정말 열심히 나중에 비하인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그 제가 영상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 잘 못하는 그 배운 지 얼마 안 된 독학한 지 얼마 안 된 프로 크리에이트 그거 열심히 제가 해가면서만 이렇게 한 거니까 하여튼 그건 됐고 이제 메인 근데 원래 이렇게 쫄쫄쫄쫄 나오는 거죠? 오 아 근데 요거트가 원래 입자가 굵어서 그럴 수 있어. 다른 의미나 이거 좋네. 여유 있다. 이거 약간 좀 지금 나 지금 되게 뭔가 지금 되게 뭔가 나 여유 있는 사람 같아. 시간도 많고 약간 그런 티타임을 여유롭게 즐기며 좋은데? 그동안 그러면 이제 밥 먹는 동안 못한 좀 대화를 좀 해봅시다. 에이티니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제가 뭐든지 다 답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아 이제 30분 뒤구나. 제 생일은 저의 날이기도 하면서 저를 축하해준 여러분의 날입니다. 저를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 여러분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궁금한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맞아요. 이거 일단은 이 다람쥐 미안해. 아 다람쥐 불쌍하다고. 아 얘 이름을 일단 먼저 정할까요? 얘 이름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다람쥐이 귀여운 것 같아요. 다람쥐 다람쥐인 것도 알겠고 홍중인 것도 알겠는 다람쥬. 예방했습니다. 다람쥬. 남쭝아? 어 남쭝. 남쭝이 귀여운데? 성이 다. 이름이 남쭝으로. 남쭝이도 여기 이제 뒤에 같이 합류하는 따로 다리 앞에 놓게요. 오케이. 남쭝이랑 함께하는 한번 이걸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오랜만에 먹어요. 맛있다. 남중아. 아이고. 아니, 아니야. 남중이 어떻게 있을래? 내 배에 있어라. 남중아. 아 여기가 좀 아늑해 보이는데? 종호 자리에? 오! 아 근데 이렇게 있어 안 되는구나. 거꾸로 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네. 좌우 반전이네. 좌우 오케이. 아 아주 안정만 했어. 이쪽에 거기 잘 있어. 여러분 치어스 한번 할까요? 이거 12시 땡치면 해야겠다 얘는. 숟가락도 먹을 수 있는 거냐고요? 이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찍어 먹는 건가? 아 이런 거 올려서. 달고 나구나 이거. 달구나. 아 달니까. 제가 이거를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한다요. 이거 이거를 이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콘프로스트가 아 이거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 이제 그 상표 말하는 거에 그게 있어가지고 콘프로스트나 이런 거 먹으면 맛있네. 근데 이것만 먹으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안 먹고 항상 이 메 기본만 먹었어. 내년 생일에는 에이틴이랑 같이 뭔가 파티할 수 있으면 좋겠다. 5 성화 or 5 우영. 5 성화. 5 우영은 좀 힘들 것 같은데 5 성화는 뭔가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우영이는 한 명 있을 때 딱 좋아요. 너무 잘 먹는다 오늘. 저는 약간 좀 근데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거 시리얼 같은 거 먹을 때도 과자 타임, 과일 타임 따로 있어요. 약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후식에 그처럼 약간 좀 약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색깔이 같은 음식을 못 먹는 친구.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가 있으면 노란색 음식을 같이 못 먹는 거지. 계란이랑 바나나 우유를 같이 못 먹는 거야. 신기하죠. 그 약간 사람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거 은근히 요거트 양 많다. 이거 이 정도면은 뭐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불족발 먹을 거라고. 불족발은 좀 매워서 저는 잘 못 먹어요. 아, 뭔 얘기하는. 아, 지금 가려져 있구나. 민기랑 성화풍선이 여기서 뽀뽀를 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자, 우리 여기서 열심히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제 생일 파티거든요. 저한테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열심히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생일 파티인데 제가 좀 생일 파티에 남한테 관심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조심 좀 해주세요. 드릴게요.
맛있어 맛있어. 좋아 보이는데 왜요? 유유. 떨어뜨려 놨는데 요것들을 가려서 아까랑 똑같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성화야 너가 좀 못된 것 같아. 그래, 너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케이크 맛이 궁금하고요. 궁금한 거는 또 해결해드려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거 자르기가 너무 아까워. 네. 뭐 그러면 다 끝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갖다 주셨으니까. 아, 이 필름 다 썼구나. 필름을 갈아볼까요? 근데 나 필름 가는 게 아직 많이 미숙해가지고 원래는 그 영상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한번 처음으로 영상을 안 보고 혼자서 필름을 갈아보겠습니다. 뭐부터 했었지? 밑에를 눌러. 맞아. 이렇게 하고 이거 잘못하면 끊어진단 말이지. 안 돼, 안 돼. 내가 저번에 이거 한번 끊어보고 왔단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이거 필름 가는 거 또 까먹었다. 아직 세 번째라서 이거를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 치면은 방법을 알려줘요. 필름 끼우기 넣고 빼는 법을 같이. 지금 보시는 분들 이게 무슨 VM인가 싶으시겠죠? 맞아, 밑에 거 누른 것까지 잘했어. 아!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돌려야 된다. 나 실수했어. 나 실수한 것 같은데 되나? 이렇게 해도? 나 저번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안 됐었는데. 아, 이거는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아, 바보다. 어떡하지? 잘라나? 나 되게. 어, 됐다. 어, 뭐, 어? 아,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두 개 날려 먹었거든요. 필름 찍은 거. 이거 뭐 잘못했다니까. 아, 뭐가 문제지? 에이티니한테 요청해야겠다 도움을. 제가 저번에 처음 거는 진짜 침착하게 유튜브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성공했는데 그 뒤로 한 두 번 날려먹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에이티니 봐봐요, 이걸 돌리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맞아요? 되는 거예요? 에이티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끝난 거야? 택이 아 do it again. 다시 찍어야 되는 건가? 천천히 해 이랬는데 천천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렸어. 일단 난 모르겠어. 나 이거 하나 찍어보겠다가 지금 급하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바보 같네 그냥. 프로펠러 갖고 프로펠러 갖고 좋대. 아 진짜. 아 감기고 있는 거라고? 아 진짜? 나 계속 이렇게 감으면 되는 거야? 아 맞나 보다. 이게 힘이 좀 받았나 보다. 아. 오! 오! 야! 역시 에이티니. 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고마워요. 잘못된 게 아니었어. 난 잘하고 있는 거였어. 자 이제 좀 프로 같이 한번 해볼까?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잘 됐구만. 이거 이나 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12시에요? 모른다고 12시에요 지금? 아이고, 아 12시가 됐구나. 아니 이 케이크 한번 찍으려다가 12시가 돼버렸네. 알았어요. 일단은 아니 그 생일도 중요하지만 제 필름도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 좀 보관을 좀 하고. 다시 병원 가자. 그러면 건배를 먼저 하고. 에이드니 하여튼 올해 생일도 벌써부터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한 해를 또 열심히 보내볼 테니까 에이드니도 생일 축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오늘 하루를 저도 행복하게 보낼 테니까 에이티니도 제가 행복하다고 행복한 저를 보시면서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Cheers. 짠. 이게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면은 좀 같이 짠한 느낌 나잖아. 진짜 먹는 거지. 짠. 오케이. 하여튼 좋아요. 12시가 넘었으니까 우리 초대 게스트 한번 통화를 해보시죠. 이게 근데 이게 잘 선택해야 돼.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할지를 잘 선택해요. 어쨌든 같이 계시겠지만 저는 공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더 늦게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먼저 해요. 왜냐면 제가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아빠한테 꼭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할 때는 엄마한테 꼭 전화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화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맞아요. 최근에 아빠가 돼 있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모르니까 아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위에 보고 있었지?
목소리를 꽤나 가다듬었는데? 잠깐만 내가 스피커폰 할게. 엄마랑 같이 출연해. 여보세요? 긴장한 거 봐. 긴 생일 축하해. 완전 긴장이야. 부끄러워. 아니 어쨌든 이제 평소에는 이제 문자로 하지만 이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 12시 돼서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에이티니 분들이 축하를 되게 많이 해줬잖아. 엄마도 막 뭐 중앙공원에서도 보고 그러게 뭐 아빠도 다양한 곳에서 보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한마디 해주실까요? 에이티니 사랑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근데 둘이 왜 이렇게 오늘 말에 공백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 완전 딸려.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시네. 초출혈이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어쨌든 두 분 다 AT니까. 너도 대표님 그랬잖아. 아 그치.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여튼 나도 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준 건 진심으로 감사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너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이티니한테도 홍중이도 많이 사랑 돌려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열심히 엄마 연습했나 봐. 열심히 살아볼게요 제가.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 네. 네. 엄마 아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래요. 좋은 하루 보내고. 아 이렇게 단정하게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되게 이상하네 방송이. 알았어. 방송은 각본 들어간 거다. 아 알았어. 각본 뭐 대본 지금 읽고 계신 거 아니죠? 읽고 있는 건 아닌데. 알았어요. 준비된 멘트 봐야지 방송으로 만들지. 아 오케이 알았어요. 둘 다 행복. 푹 자고. 그래요. 어쨌든 생일 진짜 축하하고. 알았어요. 그냥 행복한 생일 보내.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그 뒤에 딜레이 방송으로 다 들리는데 엄마. 뒤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래. 아니야. 이래서 초보인가봐. 아니야. 알았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방송 봐주시고. 그래. 일단 끝나고 카톡 할게요. 네. 네. 잘하고. 네. 네. 아니 아들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지. 아들 당연히 사랑하고. 네. 알았어요. 우리 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알았어요. 사랑해요. 네. 네. 생추. 생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민망하네요.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고 이제 하여튼 뭔가 그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 동네 너 사진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직접 보고 온 축하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팬카페나 이런 데서 보내주시는 축하들 다 보고 있는데 생일을 계속 매번 매해 맞지만 진짜 익숙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이런 설렘? 뭔가 떨?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런 뭔가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내 생일이 다가온다 이런 설렘보다 에이티니 분들도 뭔가 같이 행복하게 내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일을 맞아서 또 나를 더 이렇게 뭔가 많은 분들께 예쁨 받을 수 있게 알려주시고 뭐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진심 어린 그냥 축하로 저에게 감사함을 표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앞으로 뭔가 오래오래 보자는 믿음을 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설레는 게 항상 매해 반복되지만 그게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이게 뭔가 우리가 기록으로 남는 축하하는 일들, 그러니까 성적이나 이렇게 순위로 남는 축하하는 일들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냥 제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축하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되게 그게 데뷔 전에 좀 어색했어요. 그리고 되게 이상했는데 요즘에는 좀 한편으로는 좀 즐기면서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는 원래 이렇게 제 생일에 제가 이렇게 꾸미고 막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내 생일인데 내가 꾸미고 오면 너무 웃기지 않을까 했는데 한편으로 올해부터는 좀 나도 이걸 즐기는 게 또 에이티니 분들도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면서 또 그 감사함으로 또 1년을 보답을 하는 또 홍중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뭔가 되게 지금 뭔가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저 렌즈를 못 보겠는 거 알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순간을 저희가 한번 즐깁시다.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 피에카를 가지고서 뭘 하려다가 지금 12시가 지나버렸는데 맞아, 케이크. 그래, 케이크가 무슨 맛인지 몰라 그랬는데 이 모기가 먼저 먹고 있었네? 모기인가 저거? 초파일인가? 일단은 잠깐만 다시 한번 자, 한번 꽂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필름을 빼는 것만큼 필름을 꽂는 게 어렵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 거 알아요? AT분들이 제가 데뷔하고 사실 취미도 많이 바뀌고 관심사가 항상 있잖아요. 리폼도 지금도 좋아하지만 데뷔 초에 진짜 많이 좋아했었고 막 테니스도 그렇고 필름 카메라도 그렇고 뭔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같이 뭔가 해주시면서 막 어땠다 어땠다 뭐 어렵더라 재밌더라 막 해주시는 거 진짜 되게 저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저도 한편으로 뭔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제 미숙한 모습도 같이 봐주시고 제가 이게 진짜 미숙하긴 한데 꽂는 거는 그래도 제가 몇 번 실패를 많이 안 해본 거라 이거는 꽂고 넘기고 아 이걸 먼저 달았어야 되는데 됐어요. 이게 1이 나올 때까지 됐다. 한번 찍어봅시다. 이게 떡인가 봐. 초점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되게 없지. 좀 이렇게 안 맞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케이크가 제가
케이크를 한번 이거 그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복숭아 퓨레 크림이래요. 근데 저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도 한번 찍자. 참고로 저는 먹는 거 사진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잖아. 오케이. 자. 어이. 굉장히 미안하구만. 오. 안에 파란색이 나오는데? 이거 복숭아 퓨레 크림 맞아요? 자, 한번 보자. 우와. 아, 맞는 것 같다. 아, 위에 검은색 때문에 파란색이 나왔고. 나 이러면 내일 진짜 아무것도 못 먹겠다. 오늘 너무 많이 먹는데? 오, 맛있다. 복숭아 맛이에요. 맛있는데? 맛있다. 오늘 에이티니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기로 했는데 뭐 한 거 없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의 생일 파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재밌는 댓글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 어색한 맛있다는 뭐지? 진짜 맛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있으면 진짜 주고 싶어. 진짜 맛있어.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아, 왜 이렇게 이게 민망하지? 오케이, 캡처 타임. 젓가락으로 케이크 먹는 한국인 어쩔 거야 이러는데. 아, 볶음밥 있네. 아, 젤볶음 있네. 이것도 맛있다는데. 그래요. 근데 오늘 생일 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밥도 먹고 요거트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뼈빼로도 먹고 부모님이랑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아주 응? 드니 형한테 전화왔는데 드니 형이 알고 전화했을까? 드니 형이 지금 브이라이브 중이라는 거 알고 전화했을까? 뭐 콜백해 볼까? 형님 형님 모르고 전화했구나. 아, 그래요? 아, 나 브이앱 중인 거 모르고 전화했구나 라고 물어본 거. 네. 그냥 나 되게 스피커폰 틀어도 되겠습니까, 형님?
형님. 그래, 우리 옥중이 생일 축하한다. 뭐가 갖고 싶니? 형님. 갖고 싶은 건 메신저로 보내겠습니다. 아니, 알았어. 아니, 뭐야, 오늘. 네. 생일하고. 네. 솔직히 몰랐거든. 형대 알려줬죠. 아까 애들이 옥중이 생일이라고 너 기다린다고 그래서. 내가 듣고 전화 할 수가 없었어. 아이고, 형님. 아,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있구나? 네, 이따가 제가 끝나고 또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네. 전화는 하지 말고 이따 갖고 싶은 것만 없잖아요. 형님,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삭막하게 그랬습니까, 형님? 간단하게 하자. 알겠어요. 알겠어. 네, 형 연락 드릴게요. 네. 모르고 전화하셨구나. 그게 뭔지 생일도 몰랐구나. 근데 멤버들은 진짜 아무도 전화 안 온다. 진짜 그럴 수 있지. 연락은 왔나? 사실 멤버들 있다가 또 곧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오, 민기한테 연락이 왔네요. 아, 일 얘기하네요. 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뭐 쓴 거를 보내줬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걔 원래 멤버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 장난이고, 어쨌든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오늘 어쨌든 굉장히 함께 12시 보낸 것도 되게 처음이지 않나? 되게 뜻깊은 것 같고, 12시 보낸 건 처음이라 뜻깊고, 에이티님들 오늘 하루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마무리쯤에 또 제가 편지 남길 테니까 함께 거기서 좀 진솔한 얘기들 많이 할게요. 오늘 좀 되게 민망해하면서 브이앱을 한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리고 또 보도록 하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좋을까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안녕. 어떻게 나 오늘 왜 이렇게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에이티님들도 오늘 형중의 생일인 만큼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고 또 이제 생일 이제 11월 7일도 저한테도 특별한 날이지만 우리 에이티니한테도 앞으로도 특별한 날이었으면 좋겠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에이티니 생일이니까 또 에이티니 생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도록 하죠. 이거 어떻게 안녕 에이티니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안녕 고마워요. 빠빠.